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바이올렛입니다. 오늘은 스포자 눈썹을 예쁘게 다듬어 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물은 이렇게 준비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숱도 많고 길이가 긴 눈썹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털이 몽글몽글 있죠? 이번에 아이브로우 샵하는 친구한테 조언을 구해서 이렇게 셀프로 해봤답니다. 가장 먼저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원하는 라인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윗라인 여기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위에 라인은 일자로 그려줍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일자 눈썹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코끝에 맞춰서 눈썹을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쫙쫙 그려줄게요. 지금은 막 선을 그어도 괜찮아요. 지울 거거든요. 아래에는 너무 일자보다는 살짝 휘어주게 그릴 건데요. 부드러운 느낌과 동안 느낌을 동시에 줄 수 있어요. 위에 라인도 곡선으로 살짝살짝 이어줄게요. 이렇게 보고 눈썹 모양이 마음에 드나 확인을 한번 하고 면봉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살짝 빗을 빗어주고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로션도 발라줄게요. 눈썹 칼을 이용할 건데요. 밖에 있는 눈썹을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살짝 조금씩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과감하게 하시면 돌이킬 수 없답니다. 다음은 집게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눈썹을 뽑아줄 건데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뽑으면 조금 덜 아프게 뽑을 수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좀 아프죠? 아파요. 어때요? 정리가 꽤 된 느낌이지 않나요? 다음 단계가 제가 꼭 해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친구한테 혼났어요. 바로 눈썹 길이를 정리하는 거. 요 스크류 브러쉬로 위쪽을 빗어 올려주고 여기 올라오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고 이렇게 아래 부분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눈썹이 정말 정리가 많이 된 느낌이고 깔끔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짠!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더니 진짜 많이 깔끔해졌죠? 저처럼 숱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영상도 많으니까 채널 구독하고 또 놀러오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언제나 환영하고요. 오늘도 아름다운 날 되세요. Have a beautiful day. Bye. 안녕.